서원이님께서 이 종목 올려주셨어요. 셀트리온 제약인데요. 이게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오늘 95,100원까지 떨어졌는데 사셨던 가격이 12만 3천 원이 됩니다. 12만 3천 원이면 예, 이게 언제죠? 올해 초? 예, 이때 사시고 그 다음부터는 좀 회복하나 싶다가 결국에는 하락하는 이런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. 5%라서 지금 하락을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단기 또 중기까지도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는데 잘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이사님 좀 비쌀 때 사신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네, 뭐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 쪽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일단 좀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3월 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4월 초부터 해서 제약바이오들 대체적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 흐름들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좀 바로미터로 바라보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.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추세적으로 저는 80만 원 돌파해서 그 다음에는 90만 원, 100만 원까지 가볍게 올라갈 것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4월 달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좀 밀려버렸습니다. 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였고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였고 물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OCI랑 이제 이런 뭐 노이즈가 좀 있긴 있었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최근 들어서 조금 안 좋은 건 있었어요. 예. 근데 그 전까지는 괜찮았거든요. 예, 3월 초중반까지는 거의 다 주가들의 움직임이 우상향 상승 흐름이었고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만한 움직임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조금 낮아진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은 실적 시즌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. 아무래도 뭐 특례 상장한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숫자가 좀 찍히는 걸 보여줘야 되는 부담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 좀 제약바이오가 일단 실적을 좀 확인해보고 대응해보자라는 물량이 좀 늘어났던 것 같아요.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에 좀 내려온 거지 뭐 아주 뭐 복잡한 내용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성장성이 없다든가 앞으로 좀 뭔가 이제 그 뭐 시장의 중심에서 좀 멀어진다든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게 되면 정확한 뭐 주가의 움직임들을 좀 더 예측하기가 좀 더 편할 거고 저는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셀트리온 쪽도 마찬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뭐 그 외에 뭐 유한양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그래도 1분기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좀 나와주면 저 전체적 분위기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. 뭐 그렇게 본다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그럼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. 네,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전 고점 부근이 이제 11만 5천 원이었는데 일단 저는 12만 원까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12만 원이요? 네, 셀트리온 네. 제약에 대해서는 12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8만 5천 원 좀 대응 바라겠습니다. 네, 자 셀트리온 제약 우선은 숫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실적 체크해 보신 다음에 목표가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 8만 5천 원 제시하겠습니다. 네.